아,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길. 네. 아빠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래서 카페를 어? 이용하시나? 네, 미국인 아주머니, 스코틀랜드 교수님. 여기 외국인 마을이네. 아. 어, 분위기가 외국인. 오! 일본의 어머니? 국제도시네, 저기는. 야. 이태몽이에요, 이태몽. 오늘 주변에서 누군 건가요? 괜찮아요? 네? 네. 아, 저분들 다 손님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주 다양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 오! 저 두 분이 부부고 나머지 분들이 가족이라고요? 이야, 야. 정말 글로벌하다. 야, 지금까지 이런 글로벌한 가족은 없었다. 없었어요? 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 이현주 씨와 이대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천사 같은 아이가 또 저기 있는데. 우리 아드님 이름은 뭐예요? 여기는 네. 데릭이고요. 데릭. 데릭. 네. 저는 미국에서 온 네. 이든 테일 멜록이라고 합니다. 네. 멜로디? 이든 테록 멜록. 조건하면 복잡한 게 아니라 이름도 복잡하네. 네. 이든, 이든. 저는 이든 와이프 이향주라고 합니다. 네. 아, 아 예쁘다. 죄송한데 향주 씨는? 네. 한국 분이신 거죠? 국적은 한국인데 일본이랑 한국 혼혈. 저 그만해요. 그만해. 벌써 헷갈려. 저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일단 스코틀랜드 분이시고 네. 어머니는 미국 분이시고 네. 그 미국인 임산부가 제 여동생. 큰 누나는 이제 독일에서 또 독일 남자랑 또 결혼을 했고 네, 결혼해서 지금 넷째 임신을 했고 어머나 넷째를 임신을 해. 둘째 누나는 저희 고향인 시애틀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본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한국 분이신데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사진 속에는 없고 저희가 4남 3녀로 네. 이루어져 있어서 4남 3녀요? 네, 7남매. 7남매. 이쪽에는 그 국제 결혼을 한 뭐 그런 아, 형제가 네? 있어요? 네, 여동생이 최근에 나이지리아 남자분과 약혼식을 너무 재밌다. 자,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일본, 미국, 스코틀랜드, 독일, 나이지리아까지. 6개국이 모인 이 가족의 이야기. 와, 정말 오늘 특집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좀 날씨도 딱, 응? 어, 지중해 날씨야 또. 안녕하세요. 저는 독박 육아. 지금 향주 씨죠? 아, 여동생. 아, 여동생. 아, 여동생. 아, 헷갈려, 헷갈려. 베이비시터예요. 아, 아 언니의 동생, 언니의 동생이 근데요. 아이를 좀 돌봐주는구나. 네, 지금 잠깐 돌봐. 수업 안 하고 있으면 저는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현재가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끝났어요, 준비 이제? 네, 준비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여기 카페가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데? 부모님이 혹시 도와주신 카페예요? 아,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개밥 아닙니다. 어, 저도 개밥 푸는 줄 알았어요. 저도 강아지 키우나 생각했어요. 저게 뭔 밥이지? 시리얼? 시리얼이래요. 초코 시리얼이라고. 근사한 브런치예요. 아니, 점심인가? 저는 물론 김밥을 먹고 싶었지만 이제 밥이 먹고 싶죠, 점심인데. 오, 아, 입에 다 들어가네. 김밥에 김치. 아니, 외국인이 저런 거는 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제빵은 이분이니까요. 세척관리.
맞습니다. 부인을 대빵이라고 불러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제 저는 아침에 밥을 잘 못 먹겠어요. 근데 밥을 되게 잘 먹어요. 이제. 오, 바뀌었네. 바뀌었네, 완전히. 저는 든든한 한 끼를 먹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고요. 아니 눈치 살살 보시는 거 봐. 애한테 이런 거. 왜 시리얼이 어때서? 그래도 커가는. 오빠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시리얼 먹이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다시 정정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네. 시리얼보다는 밥. 네. 네. 저는 고른다면 좀 더 손이 가지만 그래도. 자, 전원주 선생님, 내 며느라기가 내 손주를 아침에 시리얼 먹인다. 밥을 안 먹이고. 그건 용서 못해요. 아침이 보약이야. 아,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 이거 한국 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어머니. 아니,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으면 밥을 열심히 뜨끌뜨끌 해서 남편도 먹이고 다 먹이고 해야지. 일본 문화는 아침에는 일본 음식 말고 콤프레이크나 시리얼을 먹는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드셨었어요? 아, 아니, 어머님 밥. 아이, 그럼 드셔. 아, 네. 이게 누구예요? 아, 어렸을 때. 야, 귀엽다. 야. 진짜 귀엽다. 아홉 살에? 초등학교. 아홉 살에? 네, 2학년. 아홉 살 때? 네. 그러면 사실 그 초, 중, 고를 다 한국에서 다녔으면 영어가 더 편해요? 한국말이 더 편해요? 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 뭐, 가나다라 마바사 다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느라 제가 너무 집중을 한 탓인지 영어를 이제 잊어버린 거죠. 진짜 잊어버리죠. 잠깐, 지금, 네. 지금 영어 할 줄 아세요? 네, 할 줄 압니다. 아. 부모님이 걱정되셨는지 이제 그렇죠. 집에서 영어로 아. 이제 모든 과목을 배웠어요. 네, 아니, 이 외모에 영어를 못해서 홈스쿨링으로 영어를 했다나. 대학교 2학년 때 혼인신고를 마쳤대. 저는 사실 첫사랑이라서 제가 저 여자 만난 경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와 여자다. 와 천생 연분이었구나. 근데 인연이었네요. 아 풋풋하다. 아이고. 잘생겼어요. 그때는 더 아, 잘생겼어요. 맞아요. 그때는 좀 더 홀쭉하고. 네.